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윤나목의 천사 이야기. 저는 매노아 영성 훈련원장 윤나목입니다. 자, 오늘 잠깐 여러분들과 함께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것은 지난번에 천국 이야기에 이어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사실 천사의 명칭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참 궁금하기도 한데,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거룩자, 거룩한 사자, 여호와의 사자, 소호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사실 이거는 그 바벨론 유배 시대 때 이러한 명칭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그 하나님과 좀 어떻게 동등한 위치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되다가 그 어미한 하나님과 아주 완벽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벨론 유배 시대 때 이런 천사들의 명칭들이 좀 생겼다고 합니다. 천사들의 창조 시기는 대개 우리가 보면은 욥기에서 보게 되면은 창조하기 전에 이미 천사들이 존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곳의 주춧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놀이하며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다른 데는 천사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그래서 영어로는 All the Angel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창조할 때 이미 하나님 곁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천사는 창조되었을까? 히브리서 1장 13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물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도 섬기지만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서 천사들을 주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와 우리 인간들하고는 다르죠. 천사들은 뭐 구원을 받고 안 받고가 없습니다. 천사들은 타락해도 구원받을 길이 없지만, 그러나 인간은 타락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굉장히 우리는 천사를 신비하게 생각하고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처럼 경배하려는, 그래서 천사를 경배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하나님과 전적으로 다른 존재이고, 봉사자,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사를 경배하고 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집에 가보면 천사의 형태로 그 부적을 만들어가지고 집에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들은 천사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형상을 만들면 그것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이 천사는 거룩한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경배의 대상이 아니므로 그거는 부족에 속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천사의 형태나 이런 형상들은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사에게 직접 명령하거나 돈 명령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천사가 우리의 경배 대상이 아니고 우리를 섬기는 자이지만 그러나 그 채널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천사에게 명령하면 그 천사가 우리를 돕거나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천사에게 명령하거나 도운 명령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는 한에서 천사의 도움과 시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끔 그 천사를 동원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 천사는 날개가 있습니까?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하고 이사야 6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모든 천사들이 이렇게 날개가 있다고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날개가 있는 천사들은 스랍들, 그리고 그 우리가 그 그룹들이라고 성전을 지키고 주님을 보좌하는 천사들은 날개가 있지만, 그러나 다른 천사들은 날개가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까?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창세기 19장 1절에 두 천사가 이렇게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천사는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사람이 사람은 아닙니다. 가끔 이걸 혼동하는데, 그 천사들이 사람으로 현현해서 사람들을 돕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천사가 곧 사람은 아닙니다. 천사의 조직을 보게 되면 우리가 천사장, 군주 혹은 군장, 다스리는 천사, 그룹, 스랍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대개 그 주님의 성전을 지키는 그런 천사들이 우리가 그룹 스랍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 천사장, 군주, 군장, 다스리는 천사는 이렇게 성도들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12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모든 이 계층은 바로 다스리는 천사의 계급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조직이 있는 것처럼 천사에서 타락한 귀신들도 똑같은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천사의 사역 중에 성도들을 보호하는 일이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주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리고 전쟁을 돕는 천사들, 그 미가엘 군단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가져다주는 천사들, 이것도 메시지 전달자하고 서로 상호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서도 천사들이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천사들이 또 하늘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순종하는 그런 일들을 천사들이 맡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위하여는 우선 성소를 지키며, 그리고 성가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는 가장 많은 천사의 활동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초림 때도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또 사역 때도 또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그 천사들이 또 예수님을 시종 들고 또 돕고, 재림 때도 예수님과 함께 오고, 그리고 심판 때도 모든 천사들이 이렇게 주님을 돕습니다. 성령님을 위해서는 선교의 봉사자로서 이렇게 우리의 사도 바울에게도 너 유럽에 가지 마라, 가라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사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그 말씀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첫째로 천사는 번식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는 것이지 생육을 통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으로 현현해서 나타나는 경우나 있으나 사람이 될 수는 없고요. 또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 타락한 천사가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거는 사람과 천사를 혼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천사가 오는 것을 성령님이 오셨다고 이렇게 혼돈하고 있는데, 대개 이것이 성경적 이단 베레아에서 이런 많은 혼돈을 갖고 있습니다. 천사가 그럼 그 숫자는 증가하는가? 번식하지 않기 때문에 증가하지 않고, 만일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천사를 다시 만든다면 증가할 것입니다. 제가 만난 천사들 중에 제일 많이 만나는 천사들이 전쟁의 천사입니다. 미가엘 군단인데요. 축사를 돕습니다. 제가 그 부흥회를 많이 인도했는데, 부흥회 할 때마다 주님이 저에게 보내줄 수 있는 천사들은 축사를 돕는 전쟁의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붕회 끝나고 영찬양을 하면 이 전쟁의 천사들은 이제부터 축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가까이 와가지고 성도들에게 들어있는 그 악한 영들을 너 나가 너 나가 하면서 축사를 돕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전쟁을 할 때 이렇게 영적 전쟁이잖아요. 그럴 때 귀신들도 군대가 몰려온다고 하시면서 언제나 저에게 미가엘에 속한 전쟁의 그 천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치유를 돕는 천사들이었습니다. 제가 어느 그 붕회를 갔는데 정말 시작하기 전에 세 명의 그 간호복을 입은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 집회 중에 어떤 사람이 쓰러져서 머리를 다치게 됐는데 머리에서 피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집에 가는 동안에 그 머리가 고쳐졌고 그리고 집에 가서 샤워까지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바로 치유를 돕는 천사들이 왜 간호원복을 입고 왔을까 생각했는데 바로 그들을 돕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그 부흥회 때 파송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부흥회를 하면서 천사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 천사들은 위로하는 천사이기도 하고 저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리고 집회 때 기름을 뿌려 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우울증에 걸려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생명강가에 담아서 다시 데려다 놓는 그런 천사들도 있습니다. 천사들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의 모든 일들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주의 천사들이 그 중간 역할을 하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도 전달하고 또 힘도 주고 위로도 주고 그리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 어느 때는 또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들을 직접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물이 영적인 선물인데요. 그 어떤 목사님에게 우산을 주면서 너 권위를 대적하고 있는 모든 그 교인들에 대해서 방패막을 준다고 하면서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사들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돕고 있는데 그러나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돕는 자지만 또 명령을 직접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매누아 영성훈련원장 윤남옥 목사였고요. 다음 카페 윤남옥 북 자료실에 들어오면 이 천사의 타락과 그리고 천사들의 본질에 대해서 자료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